열길 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좀처럼 알기 어렵다죠. 유난히 주변에서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한 남자. 남들이 얘기할 때 속을 알 수 없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마음속에 꽁꽁 숨겨왔던 비밀의 정체는 바로 만두였습니다. 추울 때 특히 생각나죠? 속을 알 수 없는 갑부가 빚어낸 만두는 연어 만두와는 조금 다릅니다. 색깔부터도 네 가지. 저도 잘 몰라서 크게 알 것 같은데. 제주를 담은 만두 같아요. 만두를 베어무는 순간 제주도 바다가 들어온다는데요. 남모르게 시작한 일이 연매출 20억. 평범한 청년을 부자로 만들어준 만두. 그 안에 과연 뭐가 들었는지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겨주는 신비의 섬 제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 많으시죠? 제주도의 멋진 풍광을 보니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서민갑부가 만날 주인공은 바로 이곳 힐링의 섬에 살고 있다는데요. 도심을 지나 논과 밭이 가득한 외곽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덜덜 떨리는 강추위도 참아가며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예스러운 정취가 가득한 이 식당 때문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제주도의 맛집인가 보네요. 지금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제 앞에 지금 8팀이 대기 중이어서. 안녕하세요. 좋아요. 앞에 대기도 많아가지고 웨이팅도 많아서 좀 기다리는데 기다린 만큼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운 걸까요? 아, 이 전골을 드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군요. 이야, 비주얼이 제주도 해산물이라는 해산물은 몽땅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게 저절로 배가 고파지는 마법.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간다는 점. 여기에 제주도의 다양한 해산물과 소갈비까지 더해지니 손님들의 백고동이 사정없이 울려 퍼집니다. 먹는 이의 취향에 따라 소갈비 먼저, 해산물 먼저, 쪽쪽 흡입. 맛의 파도가 몰아친다는데요. 두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저기 모든 게 담겨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야, 이거 갈비 보세요, 갈비 이거. 뭐가 진짜 맛있어. 아, 갈비가 입안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드리블. 입안에서 드리블을 치고 있는데 문어가 결승골을 넣는 거죠. 결승골 들어갑니다. 아, 대단하네요, 우선. 대단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거의 이거는 월드컵 결승골이에요. 결승골. 정말 맛있어요. 되게 순하고 부드러워요, 진짜 입안에. 살을 녹는다는 말 진짜 입안인 것 같아요. 맛볼 수 없는 만두 전골의 맛을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지금 만두 전골이라고 하셨나요? 만두가 있었어요? 만두 전골이요. 해물 만두 전골이라서. 이거 만두 전골이요. 네. 여길 봐도 해물, 저길 봐도 해물인데 저만 못 찾는 건가요? 만두가 없는데요? 아, 여기 들어있는 해물 다 먹고 마지막에 만두 추가해서 먹으면 돼요. 아, 전골에 만두가 포함돼 있었군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두랑 조금 다르네요. 지금 넣을까? 막 넣을까? 검정, 빨강, 초록, 흰색 네 가지 색깔 만두가 전골로 퐁당. 전골에 들어있는 해산물과 소갈비를 다 먹고 나면 그 국물에 만두를 넣어 속을 든든히 한다는데요. 처음 느껴보는 맛에
뜨끈한 감동이 올라옵니다. 해산물과 만두의 결합, 조합. 해산물과 만두의 조합. 맛있어요. 짜릿하다. 기가 막히다. 맨날 흑돼지랑 회만 먹다 먹는 게 좀 식상했었는데 제주도 오면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어떻게 이런 메뉴를 개발했을까요? 서민 갑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가셔요. 또 올지 몰라. 예, 또 오셔요. 다시 다음에 오실 때 좋아하시오. 그러면 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 박수 쳐. 야, 박수 쳐. 많이 엄청 친절하시네. 많이 많이 잡서. 근데 멀리서 왔는데 한 시간씩이나 기다렸는데 그럼 친절하지 않으면 못 지겨요. 사장님이 손님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대해주시네요. 이분이 바로 간판 속 사장님 맞으시죠? 혹시 저 간판 위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는 거예요? 대표님의 할머니. 네, 사장님은 자부터 설거지하신 분이에요. 아, 사장님이 따로 계세요. 설거지하는 이분. 얼마나 바쁜지 등밖에 안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세요? 아, 예, 예. 인사만 한 채 또다시 설거지 지옥으로 들어간 사장님. 허리 아프시겠네요. 사장님이면 보통 계산하거나 뭐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떤 사장님이 그렇게 해요. 빨리 해가지고. 필요한데, 필요한데 돈 도와주고 해야지. 집으로 돌아가지. 오늘의 주인공, 사색 만두 전골을 만든 이인철 갑부입니다. 간판의 사장님, 네. 신스 1958년. 네네네. 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만두를 맨 처음에 그 만들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엄마 태어났을 때. 이 만두를 생각하게 한 게 할머니이기도 했고, 그 할머니가 실제로 그 만두 이렇게 만드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근데 그 맛이 이제 계속 기억에 남고 막 그래서,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는 만두. 그 맛에 빠진 건 갑부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이것만 보고 왔어요. 만두 먹고. 만두 비주얼은 1등. 오직 이 만두 맛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제주도를 찾아올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데요. 피가 쫀득했어요. 쫀득하면서도 되게 녹아가지고 입에서 착착 붙었다가 풀어서 알이 꽉 차있다고 해야 되나? 네,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 만두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답니다. 아까 설명했었는데 다 못 봤어. 색깔마다 만두의 맛이 다 다릅니다. 이 만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흰색은 왠지 고기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나머지는 근데 워낙 처음 보는 색상이라서 색만 봐서는 진짜 잘 모를 것 같고 속을 까봐야지 아실 것 같아요. 속을 잘 몰라서 까봐야 알 것 같은데. 안에 내용물은 없지 않나? 저도 6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만두는 처음 봅니다. 모양도 반달이 아닌 동그란 보름달, 게다가 빨강, 검정, 초록, 흰색 만두피라니.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이른 아침 갑부를 찾았는데요. 어라? 출근한 곳이 가게가 아니네요. 여긴 또 어디죠? 여기는 저희 만두 만드는 곳이에요. 만두는 전부 햇섭 인증된 공장에서 만든다는데요. 들어올 때 모든 직원 다 옷 갈아입고. 네. 옷 갈아입는 게 일이에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네. 피디님도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아, 저기. 예. 식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부에 관리하여서 까다롭게 만두를 빚고 있답니다. 이게 저희 만두피 만드는 재료예요. 이게 김치만두가 비트. 비트? 네, 이게 문어 먹물. 먹물. 제철 채소로 하는데 지금은 쑥 분말.
하얀색은 가장 기본이 되는 흑돼지 만두. 그 외의 색깔은 천연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다는데요. 만두피를 만드는 것부터 벌써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죠. 그런데 만두 공장이라고 해서 최신식 설비로 장착된 곳인 줄 알았더니 힘들게 손으로 직접 반죽을 다 하시네요. 그 이유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 만두피 때문이랍니다. 입에 처음 닿는 부분이 만두피인 만큼 힘들어도 할머니의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얇은 피 반죽이에요. 비틀 정도로 얇게 만든 거. 만두 딱 먹었을 때 고기가 사르르 녹는 느낌 있잖아요. 육즙 막 이렇게 팡팡 터지고 그런 게 좀 좋아 보여갖고. 만두 피에 이어 이번엔 만두 소 만들기에 돌입. 이건 무슨 고기인가요? 저희 흑돼지. 예, 이게 저희 모든 만두의 기본 베이스예요. 사색 만두의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흑돼지. 이번에도 역시 기계 대신 손으로 하는데요. 요즘 반죽 기계가 잘 나오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직접 하세요? 이런 섞는 거는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어디 막 뭉쳐져 있거나 그런 것들도 손으로 다 펴줘야 되고. 네. 요령껏 하는. 요령이 있어요? 네. 리듬을 타서. 반죽할 때마다 온몸으로 퍼지는 진동을 흡수해 그대로 튕겨주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한참을 리듬을 탄 끝에 이 정도면 다 됐지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 안 떨어질 때까지 찰지게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섞어주는 거예요. 마치 떡갈비같이 쫀득쫀득한 흑돼지 반죽에 부추, 버섯 등 12가지 재료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만두소는 만두피에 넣어 빚으면 된다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가뿐만의 법칙이 있다는데요. 원래 보통 만두는 요 정도 들어가고 한 정도. 요거를 꽉꽉 눌러주면서 짜는 거예요. 얇은 만두피에 꽉꽉 눌러 담는 속재료. 보통 왕만두 들어가는 중량이랑 똑같아요. 네, 이 얇은 피에 속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계로 구현을 못해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많이 하고 저기 그 만두 기계하는 업체에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안 된대요. 기계뿐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갑부의 만두를 빚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건 뭔가요? 뭐가 통째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새끼전복인데 구하기도 힘들어요. 딱 씹었을 때 그 입에서 느껴지는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놀라는 약간 그런 게 제가 먹어보고 저는 처음에 먹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초록색 만두 안에는 작은 전복이 통째로 들어간답니다. 예상치 못한 쫄깃함이 일품이라는데요. 초록색 만두피에 이어 검정 만두피 등장. 이 안에는 통 크게 문어가 들어간다네요. 흥에 근데 실제로 문어 만두 같은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말해도 되나? 저 이거 특허 받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특허가 있어요? 네 가지 색깔 만두와 전골로 정식 특허를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만두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만두를 엄청 좋아했다는 갑부. 호기심이 많아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별별 만두를 다 만들어봤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전복만두 문어만두랍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건 뭐예요? 저희 여기서 만두 찌는 거. 찌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찌기 전에. 갑부의 만두는 찌는 것도 다릅니다. 이게 뭐죠? 닭 같기도 하고 맞나요? 이게 저희 준비 첫 단계. 오리.
오리를 왜 달아놓으신 거예요? 여기 오리 기름 일단 빼놓는 거예요. 그 증속할 때 네. 오리 기름이랑 같이 만두 코팅되도록. 오리 기름 떨어진 물에서 이제 같이 끌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기를 가지고 만두를 쪄야 만두가 이 오리 기름이 먹은 증기랑 해서 이제 코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먹을 때도 조금 뭐야 부드럽고 좀 쫄깃쫄깃해지고. 찜기 안에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오리가 후끈 달아오르면 기름이 뚝뚝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이 오리 기름을 먹으면 물이 펄펄 끓으면서 오리 특유의 고소한 향내가 만두에 입혀지는 거죠. 얘는 어떻게요? 저희 식사. 오리. 오리 고기는 그대로 직원들 식탁으로 직행. 오리가 방을 뺀 자리엔 만두가 왕. 해산물과 흑돼지가 들어가는 만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초벌로 한 번 쪄주는데요. 100도에서 10분 정도 찌면 만두가 달콤한 육즙을 품은 채 알맞게 익는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화면을 뚫고 그 맛이 나오는 듯하네요. 담백한 흑돼지와 채소의 조화, 흑돼지 만두. 집김치의 신맛이 살아있는 김치만두. 쫄깃쫄깃한 전복이 통째로 전복만두.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살 녹는다는 문어만두. 이렇게 초벌로 찐 만두는 육즙 그대로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차가운 냉동고로 이동하는데요. 여기가 저희 급냉고예요. 급냉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멸균을 시켰으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높은 온도에 한 영하 35도 정도에 급냉을 빨리 시켜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어우 추워. 진짜 돌보다 딴다. 한 번 만들 때마다 3,000개에서 4,000개씩 만두를 만드는데 최근엔 그 양을 더 늘렸답니다. 그리고 택배로도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 이번 지금 명절 앞두고는 물량이 엄청 나와요. 네. 그래서 다 철야해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싸놓는 거. 설날에 떡국에 만두 많이들 드시죠? 덕분에 갑부의 가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명절에만 택배로 무려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택배에 한 차시로 보내고 나면 가게로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5년 전 만두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답니다. 일이 커지면서 만두 유통을 위해 공장까지 짓게 됐다는데요. 택배 덕분인지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제주도를 오면 꼭 찾는 맛집 중 하나로 등극했답니다. 할머니의 비법에 갑부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결과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선생님! 다른 가게에도 만두를 납품하는 걸까요? 저희 또 다른 매장. 아, 매장 또 있으세요? 본점은 애월에 있고 여기는 세 달 전에 오픈한 다른 매장이라는데요. 제주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주도 여행 코스를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게 짜버려요. 그럼 이제 뭐 부부싸움의 근원이 되거나 약간 그런 보통 예. 손님들이 자기는 아침에 성산 일출봉에서 이제 일출을 보고 그 보양식을 먹으려고 찾아왔다가 저희 집을 찾아서 오려고 하니까 한 시간 반이 걸리더라. 그래 그러면은 동쪽 코스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게 된 거죠. 제주도의 동쪽과 서쪽에 총 세 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는 갑부 직접 운영하고 있답니다. 특이한 것은 모두 시내나 번화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건데요. 갑부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주스 배달. 물건 판매하는 편의점 같은 데다가 주스 대주고
9시에 주스 받아가지고 배달을 제주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어요.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들 있잖아요. 예. 요런 데에다가 이제 넣어놨었는데 트렌드가 바뀌는 그 순간을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를 돌면서 자연스레 체득하게 된 관광객들의 변화. 여기 가볼래? 사람들한테 아직 잘 안 알려져서 조용하고 경치도 좋아. 오, 되게 운치 있다. 가자, 응? 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유명한 곳이 아닌 숨은 맛집을 찾고 즐긴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식당이라는 곳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식당이라는 곳은 그냥 요기하는 곳, 예. 그 요기하는 곳이었으면 요즘 식당도 어느 문화 콘텐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만족시켜서 내보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바뀐 거죠. 네. 만두가 가진 콘텐츠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네 가지의 색깔. 게다가 통전복과 문어가 들어간 개성 있는 만두는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SNS에서 화제가 되더니 이젠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맛집이라는데요. 날씨가 더울 때는 더워서 추울 때는 추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다 보니 비수기가 없다는군요. 제주를 담은 만두 같아요. 해산물 향도 조금 나면서 맛 자체가 더 깊어졌다고. 뭔가 국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꼬들꼬들하게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만두 두 번 먹어야겠다. 만두 먹으러 와서 둘?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를 만큼 맛있네요. 만두. 만두는 한 입에 한 개씩 먹어요. 어느덧 석양이 드리워진 제주도. 지글지글 끓는 만두 전골도 이제는 불을 꺼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장사 좀 되셨나요? 평일 저녁인데도 무려 460여만 원? 아니 뭐 들락날락 할 때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지점을 합한 월 매출이 약 1억 5천만 원. 1년으로 따지면 무려 18억 원입니다. 여기에 택배까지 포함하면 총 연매출이 20억 원인데요. 어쩌면 할머니가 보낸 선물이 아닐까요? 장사도 잘 됐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갑보.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집이 있다는데요. 아, 여기가 연매출 20억 원을 올리는 갑부의 집 맞나요?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썰렁합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예? 결혼 하는데 저 거의 주말 부부식이에요. 그 친구도 지금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일을 해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네. 네. 저는 여기 이거 매장 봐야 되니까 여기서 살고 원래 집이 저기 수원에 있거든요. 네.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땐 어김없이 전화를 든다는 갑보. 오늘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가족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요? 엄마 그거 뭐야? 그 밭. 응. 그거 이번에 뭐 하지? 배추 할게. 배추. 배추 심을 거? 육지에서 너네 육지에서 배추를 가져가고 하고 육지는 지금 배추가 싸요. 근데 제주는 어. 막 그 어? 배송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그치, 어. 엄마가 배추를 해야 될 것은 내년에 배추 농사. 엄마가 회장이고 우리 아들 사장님이다. 그래. 우리 아들 뭐라 하고 내려갔냐면 저 제주도 바람 쐬러 간다고 그러던데요. 바람 쐬러 간다고 하더니 나중에 뭐 장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주도 가서 식당을 하면 어? 얼마나 식당이 힘드는데 어?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그래갖고 정말 내가 연락 너하고 하면 너 아들 안 본다. 왜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당분간 이제 연락 끊었어요. 갑자기 제주도로 떠나 장사를 한다니 걱정이 많이 됐다는데요. 자식이 뭔지 결국은 이해하고 힘이 돼줄 수밖에요. 말 좀 하고 벌려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하긴 했죠. 제주 혈혈 단신으로 그냥 내려왔으니까. 지난 2017년 10년차 직장이었던 갑부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도 늘 제자리였던 일상.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한 4, 50대면 거의 은퇴 수순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거의 산 만큼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딱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딱 떠올라서 그 생각이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하고 나 홀로 제주도로 온 갑부. 주스 배달 일을 하면서 자영업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메뉴에 대해 고민하던 갑부에게 어느 날 생각난 할머니의 만두.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다는데요. 하지만 흔한 만두 가게를 한다고 하자 모두들 반대. 제주도 특산물을 파는 게 나을 거라는 거였죠. 제주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다 흑돼지집에 아니면 갈치구이집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뭐 기본 서민 음식 중에 제일 인기 좋은 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죠, 이게. 틈새 시장을 노린 갑부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난 가게. 단순히 타이밍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러기엔 갑부가 하는 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게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 제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와, 비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번충일 한번 해보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가게를 하다 보니 멀티플레이어가 됐답니다. 근데 이 제주도라는 데가 네. 사람이 부른다고 오는 데가 또 아니거든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다들. 설거지에 만두에 유통, 가게 수리까지 이건 뭐 24시간이 모자라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에 하시던 일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럼요. 왜 이 고생을 한다고 자처를 해가지고. 품 안에 있을 때가 편합니다. 갑부의 노력으로 완성된 만두 가게는 손님들의 눈과 입을 만족시키며 승승장.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 세 번. 이제는 특별한 날을 기념해 찾아오는 멋진 핫플레이스가 됐다는데요. 네. 우리 그 동생이 그 내일 모레 군대 가요. 그래서 군대 가족여행차 이렇게 형제들끼리 왔어요. 아~ 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손이 될 줄 알았는데. 친구가 여기 소개했는데 사실 저희 모임의 취지는 30살 기념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저희 결혼 5주년이어가지고 5주년 기념 여행 왔어요. 제주도에 와서 먹은 음식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너무 완벽한 음식이었다. 갑부의 만두를 알아봐주고 찾아와준 손님들. 덕분에 갑부의 인생도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두를 제가 만들면서 음식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졌고 음식이라는 건 그냥 배만 채우는 용도였어요. 용도였는데 이제 여기서 손님들 드시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먹는 게 단순하게 그냥 배만 채우는 용도가 아니구나. 나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존재. 그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봄의 전령이 벌써 도착한 제주도. 곳곳에 핀 유채꽃을 보니 갑부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가장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5일 장날. 뭔가를 찾고 있는 듯 분주한데요. 드디어 찾았나 봅니다.
갑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한 모종 가게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반찬할 것 좀 심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 겨울에는 안절하다가 이제 그래, 내년 봄쯤. 그러니까 이제 위는 안절하고 이제 뿌리만 자라. 네. 뿌리 자라. 이거 청경채. 예, 청경채 다섯 개 2,000원이야. 이게 3,000원이. 명에다가 이제 봄도 확. 청경채는 해산물 만두 전골에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 직접 키워볼 요량인가 봅니다. 만 원?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4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갑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넓은 이 밭에선 무와 양배추 이모작으로 1년 365일 농작물이 생산된다는데요. 이게 다 만두를 위해서라네요. 여긴 누구 밭이에요? 저희랑 계약한 밭이에요. 저희가 제주산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그 물량을 수급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따뜻한 섬 지방이라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도 밭농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경채 농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더 좋고 더 정성 있게 하면은 또 뿌듯하잖아요. 이 작은 모종이 제주도의 바람과 햇빛을 받아 40일 동안 자라면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쑥쑥 잘 자라렴. 청경채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앞으로는 양배추와 무에 이어 청경채와 배추까지 농사를 더 확장할 계획인데요. 만두 가게로 바쁜 와중에 농사까지. 힘든데도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찬을 다 직접 만들고 그 재료 같은 것도 애지간하면은 제주산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물량 수급이 좀 힘듭니다. 만두에 들어가는 해산물, 채소, 고기 등 모든 재료의 80% 이상은 꼭 제주산을 고집하는 갑부. 워낙 들어가는 양이 많다 보니 농사까지 짓게 됐답니다. 재료 수급의 문제점. 육지에서 오는 게 거의 많다 보니까 뭐 해산물이나 뭐 이런 뭐 기본 뭐 채소류, 뭐 농사 짓는 채소류 말고 나머지 물품들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배 자체가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서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비싸더라도 물건이 있으면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정된 거에서 이제 계속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좋은 식재료를 찾는 건데요.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해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답니다. 여기가 어딘지 감 잡으셨나요? 여기 물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바로 문어입니다. 이게 자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쓰는 건데 그 문어는 양식이 안 되고 다 잡아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저희 쓸 때 그때그때 꺼내가지고 쓰죠. 지금 요거 요 한 줄. 야, 몇 마리 정도 돼요, 사장님? 이슬로 안 지워, 통수로 한 10톤 정도 됩니다. 10톤. 10톤. 와. 문어는 갑부의 만두 전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통째로 한 마리가 전골에 올라가기도 하고 만두 소안에 통 크게 들어가기도 하죠.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문어 양만 해도 약 600kg. 여기 있는 10톤이면 약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는데요. 우와, 문어 힘이 장난 아니네요. 크기랑 그 신선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잡아보면 얘가 이렇게 확 팔을 감싸두거나 아니면 살짝 피거나 해서 썰판이 지금 보시면 붙은 게 있잖아요. 엄청 신선한 거예요. 보통 2kg에서 3kg 사이의 문어를 사용하는데요.
양식장에서 온 문어는 먼저 만두로 사용할지 전골로 사용할지 선별해 줍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네들이 싸운 문어들은 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게 문어가 자기네들이 싸워가지고 문어 뽑고 한 거 같아요. 싸우고 다 진 애들은 만두 가고 이긴 애들은 전골로 가고. 싸워서 이긴 문어는 전골로 들어가기 전 초벌 작업이 필요한데요. 아니 근데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하나요? 문어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조금 조금씩 하면 이게 살살 말려 들어가거든요. 네. 말려 들어간 부분까지 잠가졌다 계속 데치듯이 말려 올라가면 그때 놔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 모양처럼 돼요. 자 얼마나 꽃이 잘 폈는지 볼까요? 오호 아주 활짝 잘 폈네요. 초벌로 익힌 문어는 찬물 샤워가 필수라는데요. 다열된 거를 찬물로 이렇게 하면은 탱글탱글해져요. 네. 온탕 갖다가 냉탕에 해가지고 좀 더 찰지고 탱탱하게. 한 번 맛보면 잊지 못한다는 만두 전골. 1층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과 담백한 버섯을 듬뿍 넣어주고요. 2층에는 제주도 바다를 담은 통문어와 각종 해산물이 통째로. 여기에 화룡점정 소갈비까지. 들어가는 재료의 순서도 오랜 연구 끝에 정한 법칙이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그 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일단은 맨 처음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맛있는 음식이어야 맛도 좋고. 보기 좋은 전골이 먹기도 좋다죠. 초록초록한 청경채와 오동통 꽃 모양으로 잘 말아진 문어. 빨갛게 익은 꽃게가 지글지글. 맛과 멋이 함께 녹아있는 예술 작품 앞에 인증샷이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 또 갑부의 만두 전골로 SNS가 불나겠네요. 인철 씨, 기분 좋으시죠?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불안한 듯 손님 곁을 서성이는 갑부. 이게 아예 꺼버리시면 이따가 만두 넣을 때 이거 뚝배기가 식어버리니까 1단으로 넣어놓고 드시다가 육수 없으면 저희가 그거 해드릴게요. 불 조절도 신경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육수도 계속 채워줘야 되고 가니까. 갑부의 만두 전골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육수인데요. 만두와 만나 팔팔 끓여지는 그 순간 영화의 추위도 싹 사라진다는데요. 손님들도 인정하는 맛이래요. 아 맛있네. 해장하려고 뒤지다가요. 이 주변에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아니, 어떠세요? 해장도 되는 거 같아요. 한 번 더 마시려고 요 일단 국물이 진짜 깔끔하고 해물이 들어가서 진짜 해장하는 느낌이었고요. 만두와 찰떡궁합이라는 육수의 비밀은 바로 이 아궁이에 있답니다. 한우. 한우. 제주산 한우예요. 제주산 한우. 네. 이게 해물전골 아니에요? 네. 왜 이제 저거를 쓰시는 거예요? 맛있으라고. 고기 들어가는 건 무조건 고기 육수 써야 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맛있으면 되잖아요. 해산물과 고기 등 여러 육수를 넣어 실험한 결과 찾은 최고의 맛이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꼭 장작불로 사골 육수를 고아야 한다는 건데요. 삼나무. 삼나무? 끈하게 끓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타는 나무가 아니라서 대신에 확 타죠. 그러니까 여기 순간 온도를 재보면 한 3,400도? 한 달에 삼나무 장작만 무려 4,500만 원.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가스불에 끓이면 훨씬 편할 텐데 갑부는 굳이 이 삼나무 장작불을 고집한답니다. 그래야 사골뼈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살아있다고 하네요.
오얀 국물이 잘 우러났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갑부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랍니다.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김메뉴. 아니 저희 도시락. 아 도시락. 네. 어디 가시게요? 밥배달 갑니다. 밥배달이요? 네, 도시락 배달. 대체 어디까지 가길래 차를 타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도시락의 주인공은 또 누구일까요? 도착한 곳은 한 바닷가. 선생님! 못 잡았어? 인제 온다, 인제 온다고? 뭐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돔 잡고 있어요. 돌돔이요? 네. 돌돔 좀 귀한 고기 아니에요? 그쵸. 아, 못 구하죠, 그건. 네. 그 양식도 하긴 하는데 자연산을 구하기는 힘들죠. 저희 만두 주문 제작 같은 거를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알겠다. 저 그 아시는 분들 중에 낚시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저분한테. 아, 저 자연산 돌돔으로 만두를 만든다고요? 손님이 주문한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돌돔부터 확보해야 하는데요. 잘 먹거든 이게. 네. 이거 고기가 있으면 질러 먹는데 물이 네. 차가우니까 지금 네. 먹었다가 피타버려. 남의 속도 모르고 쉬 잡히지 않는 돌돔. 잡히지도 않는 거 밥이 다 먹어. 밥 먹고 해. 아, 나도 밥 안 먹었어. 같이 먹으려고. 사실 돌돔은 여름이 제철이라 겨울엔 잡기가 어렵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배부터 든든히 하고 다시 잡기로 하는데요. 만약에 그 돌돔을 만두를 만들면 그거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원래 만두 해요? 돌돔으로? 원래 만두 해요? 돌돔, 예. 아니지. 돌돔이 비싸니, 워낙 비싸니까. 아니지. 42짜리가 응. 여기서 150만 원 올라왔어. 1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엉뚱한 얘기 이러니까. 60평생 돌돔 만두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는 형님.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알겠어. 전화 주셔. 추우니까 옷 잘 싸매고 가.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돌돔이 미끼를 물어줄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그런데 그날 밤 잡았어? 진짜? 며칠째 안 잡혔던 돌돔이 드디어 잡혔답니다. 잡았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아까 잡으려고 잡으려고 오, 뭔가 요트, 보다 요트 때문에 되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귀한 자연산 돌돔이군요. 오, 이거 뭐만 이렇게 봐야지. 맞아, 나 어떻게 못해? 어떻게? 빨리요, 형 빨리. 왜? 안 돼. 어, 진짜. 애들 전화해야 돼. 잡았다고. 이거 손질 해주세요.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고. 아이 만두 만들어야 된다고. 뭐 먹을 만들어 이걸로 만두 만든다고. 괜히 손해야지 말도 안 돼.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 과연 자연산 돌돔으로 만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만한 살점이 두 개 나오는 거니까 네. 이거 하나에 70만 원 정도. 우와! 이게 70만 원이라고요? 일단 돌돔 만두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잘게 다진 후 소량의 채소만을 넣어 만두를 빚어보는데요.
돌돔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따로 간은 하지 않았답니다. 될 것 같으세요? 먹어봐야죠. 이거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김이상궁 있습니다. 아, 김이상궁. 생선이다 보니 비리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어떤 만두가 탄생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맛있어 보여. 일단 지금 뭐 말은 이게 원 재료가 워낙 좋아서 네. 돈이 문제지. 네, 그렇죠. 네, 맛은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더 살이. 형님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만두 안 먹어? 만두? 그럼 먹어봐. 김이상궁 등장. 냄새를 맡더니 한입 살포시 베어무는데요. 과연 맛은? 맛있는데 나는? 완자 먹는 느낌이다. 완자 먹는 느낌. 진짜? 진짜 완자. 맛없는데 맛있다 하셔야지. 또 다른 김이상궁의 평가는 어떨까요?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 맛있어요. 맛있어? 응. 조금 싸게 드시는 분들은 싱겁다고 하겠고 우리가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일단 맛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주문자와 통화를 시도해보는 갑부. 네, 손님. 네, 여보세요? 네, 돌돔 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네. 네네네. 그 일단은 조금 더 계량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말까요? 이게 지금 그 여기... 아, 나 무조건 만들어야죠. 그 낚시 네 근데 이게 낚시꾼들 말로는 이게 한 마리에 네. 그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아니 돈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 좋은 분한테 좀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네. 선물하는 거라서 이게 좀 이번에 설날 다가오고 그리고 뭐 명절 같은 때 좀 맨날 좀 먹는 거보다는 좀 특이한 만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또 되네요. 즐거운 명절 선물 받는 느낌이네요. 네, 일단 준비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옷 따뜻하게 입고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최적의 재료 배합을 통해 완성된 돌돔 만두. 갑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되려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또 생기지 않을까요? Hey. You know my... 갑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도전. 5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덜컥 이주해 만두 가게를 차렸던 갑부. 모두가 반대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이 더 컸답니다. 그 도전 정신이 지금의 갑부를 있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장님 타시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안 타게 생겼나? 덕분에 서울 생활에선 꿈꿀 수 없었던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거 쉽지 않지 않아요, 타는 거? 아, 쉬워요. 아, 그래요?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 2년. 2년, 와. 진짜 가세요?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어디든 고개만 돌리면 바다가 있어 힐링이 된다는 갑부. 인생이란 망망대해에서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때론 휘청일 때도 있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시도해본다는 갑부. 덕분에 지금처럼 놀멍, 쉬멍, 눈멍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데요. 세대만 졌다 오시면 노만 졌다 오시면 되는데. 원래 노만 졌다 끝나는 거.
서핑에 이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이 뭔지 궁금하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일단 제주도 1등 요식업체가 되는 게 목표죠 지금. 제주도 1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그냥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시면서 가고 그 자식이 또 그렇게 대물림 할 수 있는 식당? 그 정도 되면은 제주도 1등이 되지 않을까요? 번아웃의 끝에서 새로운 인생 2막에 도전한 갑부. 고민보단 고! 갑부에게 도전은 황금문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만들어 여는 갑부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돼지고기. 이게 마블린 건 중간에도 기름이 적당히 껴서 맛있게 돼지로 하나가 된 자매가 있다. 이제 언니가 키우고 동생이 판매합니다. 돼지 키우는 모범생 언니 수정 씨와 돼지고기 파는 똑쟁이 동생 수인 씨. 돼지에 올인한 정자매의 성공 스토리 다음 주 공개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